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전시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영철 기자의 소개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사셨던 동네를 사진으로 봤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또, 광화문 청계천도 지금의 모습이랑 많이 달라서 놀랐어요. 옛날에 청계천은 차가 다녔었는데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놀이를 아이와 같이 해봤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이 다시 생각났고, 아이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신기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7, 80년대 서울이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 전시회를 관람하고 계시는 한 가족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녀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시회를 본 소감이 어떠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님과도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번 달 25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